소녀시대 공포영화 제작소.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지도 선생님 이범수와 함께 했던 소녀시대 배우되기 프로젝트. 소녀시대가 준비한 선물 증정식. 이범수 선생님의 선택은? 뭐야? 탄신팀. 상품 큐토한 체육복은 승자 탄신팀에게. 하지만 진팀에게는 부력의 후줄곧 체육복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네, 우리가요. 우리가 이 파란 추리닝을 입었잖아요. 네네. 벌칙으로. 네. 진짜 이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봐봐, 나 한번 봐봐. 두 시간을 공연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럼요. 체력이 안 되면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연기의 기본은 체력. 배우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 향상의 시간. 야외 수업을 통해 지구력, 유연성뿐만 아니라 소녀시대 멤버들 간의 협동심까지 기르게 된다. 장신팀과 단신팀의 본격적인 팀 대항전. 세 번의 대결로 승패 결정. 진팀에게는 어마어마한 벌칙이 기다리고 있다. 벌칙? 네. 잠깐만, 벌칙 하나 줄게. 아, 아니 또 무슨 벌칙인데요, 이 벌칙이? 지면은, 네? 진행팀에게는 요만한 왕점 하나를, 왕점 하나를, 왕점 하나를. 어머, 이만한 거요? 이거 오서방점이에요. 이만한 거? 민소희보다 더 큰 거? 오. 아, 아, 자신 있습니다. 아. 갑시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신, 자신, 야야야, 형님팀, 배고프니? 정신. 라운드 원! 선생님께서 돌림판을 시원하게 한번 돌려주시죠. 아, 기둥이 어떤 게 나올까? 네네. 네. 뭐 하고 싶어? 림보! 씨름 빨리 주기!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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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단하신데요. 야, 아니 사랑해. 아니 어떻게 원하는 데 이렇게 척척 다 해주세요. 말만 하면 그냥 나와요. 나오세요 이제. 나오세요. 아, 신의 손 이범수 씨께서 골라주신 림보. 아, 대단합니다. 우리 소녀시대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너무나 원하던 림보. 그래도 림보는 우리 단신팀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예. 어, 그냥 지나가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지나가도 지나갈 수 있잖아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예, 예, 예. 제가 단신에 울컥해가지고. 어, 가만히 있으시네요. 자, 단신 팀! 네. 제시카, 출발! 시작! 단신, 단신, 야야야! 제시카, 화이팅!
마지막은 플래툰 같았어. 플래툰. 와 진짜 내가 내 생에 저 셔츠를 바지에 넣고 저렇게 멋있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최고. 한 번, 오케이, 오케이, 한 번. 저 한 번요? 네. 아까 그 태클들이 한 번만 더 주세요. 도전합니다. 예? 최식아 출발! 아 빨리가 빨리! 어려워 쉽잖아. 어려워 어려워. 좋아. 어려워 쉽다. 좋아. 와. 이제부터는 고개 옆으로 하시면 안 돼요. 고개 옆으로 하면 반칙입니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최고. 이거 선생님. 110이야, 110! 오! 예! 오! 예! 그럼 음악 바뀌나? 어떤 음악일까? 이것도 효율이 넣을 수 있어! 좋아! 섹시하게! 오, 섹시해! 그럼 출발! 자, 다 듣나요? 모두들 너무 수월하니까 한 번에 좀 수정되리죠? 90만 괜찮죠? 90만 자 먼저 다시 제시카 Let's do it party time! 이 책이다! 음악 감독이 좋아졌어! 본인이 인정하십니까? 아니. 오케이 오케이. 제시카가 본인이 인정했으니까. 네. 그러면 탈락으로. 우리 솔직한 제시카. 네. 네. 제가 탈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당신 팀에서 제시카 한 명 탈락했고요. 자, 두 번째 주문자 장신 팀의 T 파리 Let's Get It Party Time. 귀여워 귀여워 T 파리. 당신 중에 최단신 우리 써니양 음악 주세요. 이거 좋아. 또 시작했어.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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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낮춰 이렇게 이렇게 더 낮춰 이렇게 허리를 허리를 그렇지 허리에 힘을 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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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허리에 힘을 푹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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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겁습니다 태영이 형 갈라 자 다음은 장시 팀의 수영 뮤직 어 왔다 아 또 이거 맞히신다고 이거 저기 안 맞히니 같이 하세요 봐주세요 이게 다 모여 다 모여 보자 네. 소녀시대 최고의 댄싱 소녀 효연 음악 주세요 고! 멋있게 좀 부탁드릴게요 섹시하게 팝핑 팝핑으로 하나 선생님 만족하는 모습 선생님 이러고 봐 지금 선생님이 아니었어 자 현영 출발 화이팅 야 이건 무조건이다 네 현영 음악 주세요 이렇게 나왔어 소연 탈락! 소연 탈락! 자, 일단은! 자, 90 갑시다. 유야, 화이팅! 우리 나밖에 안 남았어요. 정신 팀 한번 찍어주세요. 자, 이제 장신팀 한 명하고 단신팀 두 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유연한 사람이 살아남는 건데. 제가 하려고. 네. 근데 지금 그 유리 씨는 지금 의지력이 강한 것 같아요. 흔하고 써니는 즐기면서 또 그 자신감 있게 하고 있는데 기대돼요. 누가 어느 팀이 점을 붙일지. 아까부터 점을 너무 기다리고 있어. 90입니다 이제. 한 단계 내려서 90. 네. 자, 음악. 자, 90cm 도전합니다. 단신 써니 양 음악 주세요. 어, 써니야. 지게 뭐 실패를 하면 무승부로 끝나는 거죠. 하지만 효연이 형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네. 효연이 할 수 있어. 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있어. 제대로 된 음악 부탁드립니다. 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승자는 단신 팀의 효연양. 라운드 2. 선생님께서 한 번 더. 선생님 이제 나온 이유가 이제 이거 돌리로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럼요. 아 근데 선생님 아까 정말 그 선생님이라는 그 존재를 잊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효연 양이 춤을 출 때는 무슨 상태로 그렇게 흐뭇하셨습니까? 그만큼 매력 있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네. 몰입된 거죠. 보는 이와 행위자와 일체가 된 거죠. 그렇죠. 네. 지름 빨리지기도 재밌을 것 같아. 네. 지름 빨리지기. 지금 자, 스타트! 좋아! 와, 티파이! 여기 약간 구부려져서 티파이 좀 봐. 포인! 좋아, 좋아, 좋아! 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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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자, 그 다음 분 누구세요? 유리. 어, 너무 잘해요! 빨리, 빨리. 빨리. 아주 그냥 유리. 그리고 유지하고 있어야 돼. 어, 그래, 달려!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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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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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장신, 장신! 좋아! 유리야, 유리! 와, 얘는 다 찢어져! 와, 얘는 다 찢어져! 붙여. 와, 좀 더 벌려, 효영. 네, 기억 안 나. 너무 기대. 수영. 수영 어떻게 되는 거죠? 수영아. 오, 수영자. 야,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붙여. 자, 여기다, 여기. 빨리 재세요. 맞죠? 자, 여기다. 자, 잠시 팀. 대단하다. 이겨, 이겼어. 야, 우리 누워서 안 나. 와. 자, 자, 그러면 저쪽에서 지금 긴급 회의가 벌어졌어요. 너무 단신 아니냐. 그래서 이범수 씨를 넣어줘라. 어? 이렇게. 어, 네. 아니, 아닙니다. 이범수 선배님이 그럼 저희 팀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잘 찍는지 안 찍는지 모르잖아요, 저희. 그건 모르지만 확실히 단신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신 4명에다가 선생님까지 넣어드리는 겁니다. 아, 잠깐만요. 아니, 동의할 수 없어요. 아, 진짜 동의를 못하겠어요. 자신 있는 게 다리 찍기밖에 없거든요. 그 진짜요. 저희 동의해요, 진짜. 아니, 니네 그것도 있잖아. 입 크기 벌리기. 야, 너 나. 또 싸운다, 또 귀여워! 야, 또 싸운다, 제시카라! 제시카 터질라고 무서워가지고 다 바로 찬다고! 괜찮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야,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범수 씨의 다리 한쪽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오, 좋아요! 자, 한쪽만. 다리 한쪽만! 다리 한쪽 찍기가 더 잘 찢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범수 씨가 아니, 그게 아니라 이번에 단신 팀 도전! 디그리 일단 우리 스피드 우리 잡혀서 되겠다. 작전이 있네. 작전이 한번 입어 여기잖아. 늘어지 저기야. 와, 제시카! 제시카! 중요한 건 이러고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야. 제시카, 안 돼. 제시카 한 번 더 가야 돼. 우리 여기 다 알았어. 잠깐. 장갑 좀 주세요. 내가 원래 자주 지나요. 내가 좀 많이 이렇게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버려둬야죠. 금방 한번 회복됩니다. 부담 주지 말고 내버려둬야 돼요. 예, 자, 그럼 써니가 1번으로. 자, 단신 팀 도전! 아니야, 예, 저희 발판에 타이터. 써니 좋아, 써니 좋아. 오, 써니 야, 좋아, 작전인데? 좋아. 작전이야. 자, 그럼 태연! 태연 붙여야 돼. 붙여야지. 붙여야 돼, 붙여야 돼. 붙여, 다리 붙여. 아, 태연이 돼, 아가구나. 와!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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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연 좋아! 제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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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것만 해도 쫄려야 하잖아! 야, 빨리 와! 제시카, 안 하고 지나가요! 지나! 야, 제시카! 야, 뭐야, 뭐야! 자, 이제 이범수 씨 반쪽! 이범수 씨 반쪽! 빨리! 지나! 이범수 씨 반쪽! 자, 이범수 씨 반쪽 여기입니다! 뭐야! 좋아요. 네. 했는데 다는 기분 있잖아요. 뒤통수 빵 맞은 기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범수 씨 빼고도 우리 단신도 열심히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합시다. 네. 정확하게 해서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에 정말 공정하게 어차피 팀이 나눠졌으니까. 그래. 자 그럼 동시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피드야 스피드! 내 붙여줘야 돼. 붙여줘야 돼. 붙여줘 빨리. 붙여줘야 돼. 붙여줘야 돼. 아, 비슷한데요. 더 와도 돼. 더 와도 돼. 제시카,
야, 더 확인해. 18, 18. 야,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떨어졌어, 떨어졌어. 말 떨어졌어, 말 떨어졌어. 형, 말 떨어졌어. 비슷해, 비슷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어요. 붙여, 붙여. 여기 떨어졌어요. 붙여, 붙여. 여기 떨어졌어요, 여기 떨어졌어. 여기 떨어졌어. 여기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졌어, 떨어졌어.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당신 팀의 승리입니다. 자, 당신! 하지만 당신 팀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대단했어요. 불굴의 의식. 아, 보니까 될 거 아니야. 문 일어나 너무 아파. 어떻게 해야 돼? 아, 몰라. 아, 이렇게.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버려둬야지. 금방 해석되니까. 내버려둬. 라운드 3. 이렇게 해서 중간스코 1대1이고요. 네? 3판 2선승제로 해서 게임을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로 승부가 나겠네요. 이번에 승부가 나죠. 네. 아. 자, 그럼 역시 우리 돌림이 네. 돌림이 이범수 씨가 좀 돌려주시죠. 아무튼 진 팀은 점을 붙이는 거죠. 그럼요. 네. 그거 보고 싶죠. 네, 너무 보고 싶어요. 그거 너무 기다리고 계신 거죠.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네. 네. 이범수 씨 돌려주시죠. 매직 체어, 매직 체어, 매직 체어 한번 해보고 싶어. 매직 체어, 매직 체어. 아, 이게 매직 체어죠. 매직 체어. 일단은 매직 체어 말 그대로 마술 의자입니다. 저희가 우리 네 분이 호흡을 잘 맞춰가지고 네. 나중에 의자를 뺀 상태에서도 의자가 있는 것처럼 버텨내는 것이 바로 매직 체어죠. 의자가 없지도 마치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이 게임에서 지면은 정말 점을 붙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명심하시고 어느 팀에 가장 저기요. 접착력이 있는지 접착 선생님은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점 보려고 오신 것 같아요. 점 붙인 거 보려고 손님들의 점 붙인 거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먼저 단신 팀부터 매직 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누워봐. 누워봐. 누워봐요. 편하게 누워요. 너무 멀다. 자, 갑니다. 뺍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드세요. 자, 빼고. 하나, 자, 1분, 1분 지났습니다. 야, 효연이 다리가 무너지려고. 야, 효연이 돼? 효연이 손이 불안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야야. 효연이 손이 불안하다. 지금 1분 쐈어. 안 돼, 안 돼. 1분 쐈어. 잠깐만요. 지금 호흡을 해. 2분, 2분. 2분이래요? 2분. 자, 5분만. 소감. 지금 소감. 그만해, 빨리. 뭘 하라고? 뭘 하라고? 내 다리. 2분 6초. 그건 너무 잘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잘하셨습니다. 장신 팀은 과연 몇 분을 기록할 수 있을지. 이번 패팅. 외치는 게 패팅. 뭐야. 머릿속에 지금 결혼식 가는 게.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결혼식 패팅. 자, 나만의 매트법이에요. 자, 자, 엉덩이. 와! 시간 계산. 엉덩이도 너희 드시고. 자, 와! 시간 계산. 엉덩이 들라고. 호흡을 크게 엉덩이 들어. 얘들아 이게 엉덩이 들어. 1분까지 가르쳐 드릴게요. 엉덩이를 주저 앉히지 말고 엉덩이 올려. 진짜 잘한 거예요? 이렇게 노력한 결과 엉덩이 안타까워서 그래. 예, 안타까워서. 안타까워. 아, 수영이가. 아, 수영이가. 떨어져. 아니야, 아니야. 손 뒷발이 손 올리고. 손 뒷발이 손 올리고. 올리고. 뭐야 이게? 누구야? 54초! 54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신 팀의 승리! 자, 이렇게 해서 최종 스코어 2대1로 단신 팀의 승리! 아, 써니! 벌칙이 있죠, 이제 벌칙. 벌칙이 있습니다. 우리 이범수 선생님이 네, 오전부터 기다리던 그 벌칙. 네. 이 벌칙 때문에 실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점 소식이 원래 틀리더라고요. 점 소식이. 점으로, 네. 우리 진팀의 이 점으로 자기를 수여하겠습니다. 아, 네. 예. 안타깝지만 장신팀은 추리닝에 후지근한
운동복에 점까지. 아, 아. 설상. 야, 오늘 가상이죠. 최고네. 네. 설상 가상이다. 설상 가상. 네. 아닙니다. 또 이범수 씨가 직접 붙여주는 점을 붙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영광이죠. 아, 이범수 씨가 직접 붙여주나요? 예, 네, 제가. 저 어디 어느 부분 붙이는 게 궁금해요? 궁금해. 아니. 이거 점수리 수영량 떨어졌어요? 괜찮아. 어, 근데 어울린다. 아니야, 약간 내려야 돼. 약간. 자, 들어주세요. 티파니 하나, 둘, 셋. 여기 어때, 여기? 좀 징그러워. 괜찮아, 괜찮아. 징그러워. 자, 그럼 한 번 돕니다. 하나, 둘, 셋. 아, 괜찮아, 예뻐, 예뻐. 예뻐, 예뻐. 웃기다. 예뻐. 화나면 화난 대로 하셔도 돼요. 자, 돕니다. 하나, 둘, 셋. 자, 돕니다. 하나, 둘, 셋. 그래, 다시 보여줘야지. 그렇다면 이제 어떤 수업에 들어갈까요? 이번에는 상상력이죠. 네, 상상력 훈련인데 배우의 연기는 뭐 거짓으로 꾸며진 이 상황 이것을 진짜인 것처럼 상상력이 빠지는 항목이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업을 하다 보면 상상력도 길러지나요? 그럼요. 상상력 기르기 첫 번째 수업 상상의 길 걷기. 바닥에 네. 여러분 살 얼음을 합니다. 오호. 가시밭이다. 아. 네. 지금은 그냥 평평한 마룻바닥이지만 그걸 그렇죠? 상상해서 그렇죠. 최대한 상상해서. 표현하는 거죠. 네. 오케이! 벌써 표정에서 자신감이 넘칩니다. 네. 아이스링크! 아이스. 빙판길이죠? 네. 김연아 선수가 쇼를 보여주는 아이스링크. 이 아이스링크를 느껴봐요, 한번. 처음 맨발로 들여보니까 차갑지? 느껴봐요. 네. 어, 차갑네. 어. 오, 미끄러져, 미끄러져. 미끄러져. 리얼한데? 발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겨. 진짜 미끄러져. 어떻게 진짜 미끄러져? 저쪽 편을 가고 싶은데 물이 흘러요. 물이 흐르는데 깊이는 잘 모르겠어요. 이 박을 젖었네. 젖었어. 표현이 진짜 좋다. 오늘도 뜨겁구나. 한 1개월 정도 되는 거 봐. 계절, 계절인가 봐. 계절이 나왔어. 뭐. 계절, 계절인가 봐. 계절이 나왔어. 뭐지? 뭐야. 남아막대기를 끼우니까 복부하니까. 와, 표정이 좀 깊어지는구나. 너무 깊어. 다시 한번 한번 더. 너무 잘한다. 지금 좋아. 아프면 누가 천천히 가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늪이라고 상상하십시오. 푹푹 빠져. 자, 머릿속에 충분한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태연 형이 걷게 되는 이 길은 똥밭입니다. 똥밭입니다. 아, 싫어, 싫어. 있잖아. 아, 똥밭인데 지금 맨발로 똥바지를 걸어가는 거예요. 아, 싫어. 어떻게 해? 됐어? 자, 발가락에 느낌을 느껴야 돼요. 느낌을 느껴야 돼요. 느낌을 느껴야 돼요. 밟았어. 에이구, 에이구.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오랜만에 붙었어. 루피야, 늪. 루피야. 루피야. 처음이니까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정말 이곳이 똥밭이면 어땠을까? 냄새, 코 냄새를 느껴줘야 되고 또 똥밭을 걷는 목적이라도 있으면 더 좋겠죠. 신발을 한짝 잊어버려서 신발을 찾으려고 걷는 건가? 대신 얼마만큼 지금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여기에 집중돼서 몰입됐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의 관찰력이 필요한 거고 상상력이 중요한 거고 집중력이 중요한 거고 다 연관되는 거예요. 상상력 기르기 두 번째 수업 상상 벤치. 최고의 배우 이봉수 선생님을 상대로 한 즉흥 연기. 주어진 대본은 없다. 직접 상황을 설정하고 과연 까칠한 상대 배우 이봉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최고의 연기 파트너는 누가 될 것인가. 상상력 훈련의 최종 바로 상상 벤치에 도착을 하게 됐죠. 네. 이 훈련은 말 그대로 정말 즉흥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고 정말 순발력과 모든 리얼 연기죠, 리얼 연기. 그럼 먼저 우리 장신팀요. 네. 서현이부터 모릅니다. 아, 막내 서현이야. 빨리 가. 그렇지, 계속. 꺼지라고. 와. 도토리죠, 도토리.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네. 돈을 이제 빌리려고. 모르는 사람인데. 네. 아,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아니 사람 이렇게 위급한데 네. 장난이나 하시고. 신 넘버 2-3. 저기요, 혹시 여기 빨간 지갑 못 보셨어요? 예, 못 봤는데요. 아, 네. 예. 저기요, 진짜 못 보셨어요? 왜요? 네, 못 봤어요. 왜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지갑을 잃어버리셨구나. 아, 잃어버리지 말지. 죄송한데요. 네. 3,000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있으면 빌려주는 거 없네. 아, 제가 찾아보세요. 어떻게 3,000원이 없어요? 어, 없어요. 제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잊어버려서. 여보세요? 어? 할아버지 위독하시다고? 저기? 어떡해! 급환자네, 급해서? 뭐야, 밑에 것도 없이. 갑자기 다른 사람? 어떤 병원인데? 네. 어떡하지? 다시 타야지. 아, 알았어, 일단 끊어, 기다려봐. 임종은 봐야지, 임종은. 저기요, 네. 혹시 들으셨어요? 듣지 마! 그걸 듣지 안 들어, 그거를? 아니, 제가... 귀여워, 귀여워. 할아버지가 위독하신데. 이야. 그래서 죄송한데요. 네. 저 좀 네. 병원에 잠깐 데려다 줄 수 있으신가요? 아, 제가 다른 분 같으면 모셔드리는데 제 약속이 있어서 저도 할아버지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다 할아버지. 아, 저 할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저희 할아버지도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기다려요. 제가 없으면 돌아가시거든요. 제가 아니, 여기 집으로 네. 돌아가시지. 어, 정말. 아, 원래 성격이 그러세요? 아니 사람 이렇게 위급한데 네. 장난이나 하시고. 그러면 퀵이라도 불러서. 아, 네, 그래 주실래요? 네. 빨리 좀 부탁드려요. 아, 그럴까요? 네. 전화기가 없네? 전화기 여기 있으니까. 예, 아우. 네. 아우, 예. 이거 미는 거예요? 어, 섬세한데요? 아, 예. 퀵이죠? 아! 나 퀵 왔다. 저 짱면 배달하는데? 아, 저기요! 네. 잠깐 내리세요. 아! 집중을 잘했고 그다음에 지금 갓 벌어지는 것들에 대한 반응들을 즉각 즉각 즉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태연양 다시 들려주세요. 탱구 탱구 태연양. 저는요 이범수 씨랑 저랑 헤어진 연인 사이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범수 씨한테 살짝 미련이 남아 있어요. 아, 미련이 남았구나. 다 범수 씨 사랑해. 어, 왜 이래? 무섭지 않아? 잘 있었어? 야, 오랜만이다. 날씨 좋다. 5월이니까.
야무는 사람 많이 변했다. 살이 좀 쪘지? 한 두색은 찐 것 같은데? 요즘도 종기 때문에 고생해? 결국 종기에 칼 댔지. 괜찮아.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감자 한 번 너가 생각나. 왜?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아니 얼굴은 왜 이렇게 수척해진 거야? 여전하구나 너의 손길은. 강한 멘트야. 저거 하라니까. 이범수 씨 무덤덤 해야 되는데. 왜? 얘 총기 해야지. 얼굴도 봐봐. 이게 뭐야 지금. 너무 거칠잖아. 잠깐만 여기 공공장소야. 얘 지금 몸도 너무 말랐고. 내가 네 옆에 있었을 땐 이렇지 않았잖아. 나 범수 씨 사랑해. 어, 왜 이래? 범수 씨 나 못 있겠어. 사랑해 사랑해. 너 덥지 않아? 그렇게 유치하게 나오시겠다? 내가 줬던 그 벨트 내놔. 그거 안 들어가. 나도 한번 유치하게 나가볼게. 그래. 뭘 봐? 헤어지면 줘야지 뭐. 달래면 줘야지. 이거 내 거야. 내가 사준 것 같은데? 그거 똑같은 거야. 약해졌어. 약해졌어. 이번 주 약해졌어. 아. 그리고 내가 이식해줬던 이 모발도 내놔. 모발도 이식했어? 인간을 만들어봤네. 아, 대박이었군요. 내 마음은 원하고 있어. 오. 하지만 이래서는 안 돼. 유치한 남자. 어, 10판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야, 태연아. 어머. 뭐해? 왜? 오랜만이야. 아, 아는 사이야. 갑자기 친구야, 갑자기 친구야. 아, 아유! 예. 아, 이 사장님. 예. 예, 어쩐 일이세요? 예, 좀 앉으세요. 예, 사장님. 네. 요즘 잘 지내십니까, 사장님? 예, 뭐 저 하던 일. 아. 다행히 잘 되네요. 알았어, 근데. 아니, 내 여자친구인데. 예. 여기서 왜 둘이 이러겠죠?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내 벨트를 갖고 있더라고. 이봐요. 벗기는 셈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태연이 거 아니야 이거? 아, 내 거를 태연하게 자기 거라고 안 되죠. 말장난 금지입니다. 말장난 금지다. 일이 점점 커지는데? 아니 그럼 아니 제가 지금 그래 아니야. 내가 고백할게. 사실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어.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어. 그럼 나는? 사랑하는 남자고. 그럼 우리 갈게요. 이야. 아, 괜찮아. 연기에는 무조건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향해 흔들림이 없었고 제가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하는 거에 진실되게 반응을 잘했어요. 네. 효연 나가겠습니다. 효연세. 3년간을 저를 계속 쫓아다녔어요. 졸업한 후에 맞는데 킹카가 되어 있는 거죠. 180도 달라져 있는 거죠. 변했어. 네. 너 나 좋아하던 분인 것 같지? 짱인데 너 진짜? 변해서 온 이범수. 그에게 바란 효연. 어, 이거 이거. 어? 왜 이렇게 안 오지? 못 알아봐, 못 알아봐. 어, 못 알아봐. 르르릉. 전화번호.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와, 갑자기 친구야! 잘 지냈어? 맞아, 너? 범수 맞아?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야, 반갑다. 너 나 좋아하던 범수 맞지? 그렇지. 야, 야, 너 짱이다. 짱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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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앉아. 와, 야, 진짜. 야, 짱인데 너 진짜? 아직도 좋아해? 아, 과감하다, 과감하다. 여전하구나 그 직선적인 성격은. 그게 너의 매력. 좋아해 안 해? 나? 딱 말해. 딱 말하래. 원리 원이어야 해.
그때 3년 전에 넌 날 어떻게 생각했던지 기억이 잘 나를 무시하고 내가 그랬었나? 내가 원래 표현을 잘 못하잖아. 근데 속으로는 난 무지 나 너를 베스트 프렌드로 생각했단 말이지. 지금 와서도 그렇게 생각해. 나 아직 나 좋아해? 나 지금 첫 번째 물어본다. 첫 번째. 딴 말해. 연애 방식인데? 싫진 않아. 야, 너도 그러면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해봐. 난 선수야. 오빠, 너, 오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누구야? 다 처음 들었어. 나 지금 싸움, 알잖아. 17대1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여자 여러 번 고백했다가 싸움 나갔죠? 친한 후배. 오빠, 내가 친한 후배였어? 그럼 왜 친한 후배한테 뽀뽀했어? 웃긴다 이상이 좋아한다. 내 그냥 친한 후배야? 왜 이러세요? 예? 아이고, 김범수 씨 아닙니까?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모르는지? 나 이제 시간 없으니까 들어야 할 말 빨리 듣고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그 문자로 남길게. 말로 듣고 싶은데? 문자로 남길게. 말로 듣고 싶다고. 무서워. 너무 막무가내야. 사람들 지금 기다리니까 좀 빨리 해줄래? 뭐? 말했니? 그래,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약간 속으로 패션하고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걸 이렇게 해본 것 같아. 와,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연기한 모습이 효연 씨인 줄 알았는데. 맞아. 아니에요? 그랬다면 정말 연기를 정말 잘하시는 거네요. 네. 와, 다들 정말 막상막하예요. 네.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되니까. 대단하다. 자, 이번에 다시 팀의 소니야. 네. 헤어진 연인인데 여자가 잊지 못해서 술을 먹고 찾아온 거예요. 진짜야, 써니? 써니 진짜 좋아해. 써니야, 인사 한 번. 너무 멋있게 보냈어요, 이거. 안녕하세요. 왜 빽빽이 생각하지? 써니와 이범수. 오빠. 야, 괜찮아? 어. 괜찮아. 야, 웬 이 시간에 낮술이야? 낮이었어? 낮인지 밤인지 몰라. 왜 그래? 술이 달다. 달아? 마음이 왜? 너무 쓰니까. 술이 다네. 왜? 무슨 걱정 있어? 아, 어지러. 어서 끼고. 이란이 봐, 10점 맞죠, 10점인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무 미안해.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그치, 우리 오빠 머리가 너무 좋았지. 머리만 좋으면 뭐하냐? 심장이 가는 대로 가지를 못하는데. 많이 봤어.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무능력하니까 너를 지킬 수가 없는 것 같아. 와, 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하긴 그런 모습이 좀
귀여웠지. 그럼 나 먼저 들어가 볼게. 수영 챙겨 주실게. 괜찮겠어? 빈 병을 치워야지. 병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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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파라. 전 혼자 들어갈 수 있어. 잘 가. 오빠. 어? 오빠. 어? 이 바보야. 오. 이 바보야. 오. 오. 아. 영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각자 스토리가 다 있었고 뭐 슬픈 내용도 있었고 뭐 재밌는 내용도 있었고 네. 꽁트도 있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정말 정말 우리 소녀시대 여덟 분 모두 다재다능하다. 아 정말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아. 이범 선생님께서 직접 우리 여덟 명 중에 한 분을 직접 선정을 해서 땅마를 아, 땅마를 정말 정말 땅마하기가 진짜 힘드네. 땅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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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지널 한번 보여주세요. 땅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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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새록새록해요 지금. 눈을 못 마주치겠네. 자신감 있고 도도하게 연기를 한 효연이. 야! 흔들림 없는. 아. 네. 그리고 또 감정의 변화의 폭이 넓은.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되는 연기수. 그러나 최종 예능에게만 수업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범수 선생님의 수업을 받고 싶은 자, 험난한 체력 훈련을 통과하라. 다음 주 더욱 신선한 연기 수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